대화 시작해. 모시 모시. 보스 어디까지 가시나요? 아, 기본적인 보스를 하고 계시는 거죠. 스킬 뭐 할까요? 이중 6호. 그러면은 스킬 다 집어넣으려면 한240 찍어야 되나 보다, 이거. 블리자드. 오브체라? 썬더스톰의 엘퀴 리스피를 넣어. 아, 그래? 블리자드, 라이트닝 스피어. 아이스 스트라이크는 안 하고, 체인 라이트닝, 프리즌 로브. 엘퀴에다가 썬더스톰까지, 야. 꼭 해야 되는 것만. 이거는 꼭 해야 된다. 뭐가 있을까요? 3중 4코어를 해야 될것 같은데, 그지? 분위기가 왠지. 엘키네스하고 썬더스톰은 좀 빼는 게 나을 것 같긴 하네. 그럼 3중 4코어를 하자. 그게 맞는 것 같네. 5차 스킬은 뭐 강화하나요? 썬더 브레이크하고 소스. 오케이. 아, 네네. 블리자드를 왜 강화해야 되는 건가요? 사람들이 궁금해합니다. 아, 블리자드는 거진 보스용이라 사냥할 때 좋은 건 파이널 어택으로 얼음이 하나씩 떨어지는데 걔가 은근 사냥을 도와주고 그렇답니다. 결론은 이제 3중 4코어를 하고 강화는 체인 라이트닝, 프리즌 오브 라이트닝 스피어, 블리자드를 하면서 보스를 할 거면은 뭐더라 번개 샥샥샥 떨어지는 거 하고 그 여신 소환하는 거를 하면 된다는 거지요. 오케이. 또 마지막으로 성코를 하게 된 이유가 뭔가요? 아, 제일 많이 하길래 했는데 제일 만족한다. 아, 오케이. 고맙습니다. 예. 잼 백업 하도록 하겠습니다. 예. 2838개. 아, 네네. 화장실 좀 이제 튕길 겁니다. 예. 그 이쑤시개 같은 거못 꽂아놔가지고 무거운 걸 올려놔야 돼가지고 핸드폰 올려놨어요. 아, 잼 백업 다음에는 남은 거 팔면은 짭짤하겠구만. 지금 잼스톤 가격 비싸잖아요. 아, 몇 개까지 가냐고. 튕길 때까지. 아, 네네. 안 튕기면은 다 까도록 하겠습니다. 아, 튕겼군요. 잼스톤 다 깔려고 그랬는데. 어쩔 수가 없군요. 저몇개 까야 되나요, 근데? 아, 근데 5차를 얼마나 강화하느냐가 문제겠네. 일찍 안 까질걸? 그, 포악한 제한이 있어가지고. 아, 나 쓸심을 강화해야 돼가지고요. 쓸심 마스터 찍는데 많이 들어요. 쓸심 잼 백업 하는데 한 500개 들어갈걸? 아, 네네, 코어칸 꽉 차면 안 까져요. 내가 많이 해봤어. 이게 안 까지는 게 이제. V코어를 더 이상 가질 수 없습니다. 이렇게 나오거든. 얘못 가는 거 이거. 요거 강화하면 뭐가 좋아요? 이거 안 해도 될것 같은데? 여기 3개밖에 안 나왔냐? 요거 해야죠? 요거 하고. 일단, 해놓고. 소스, 요거 알아버렸지. 이거 해야 되고. 아, 쿨이 줄어든다. 아이스 에이즈 해야 되잖아. 아이스 에이즈 만렙 찍어야 되나요, 혹시? 아, 아이스 에이즈 만렙 찍으려면 많이 들어가겠는데. 무적기 필요 없잖아요. 어차피 안 맞으면 되는 거
후원은 걱정입니다. 어, 여기 있네. 다음. 아씨, 그냥 다 갈게. 그냥 어차피 강화되어 있는 거 빼고 그냥 다 갈지. 어차피 또 까야 될 것 같아가지고. 와, 아니, 쓸심이 하나도 안 나왔다고. 아니, 이렇게 많이 깠는데 쓸심이 하나도 없다고. 아, 그건 좀 오바네. 야, 이렇게 강화했는데 쓸심이 하나도 없냐. 올해까지만 찍자. 찍어 놓는 이유는 쿨타임 좀 줄여 놓으려고. 길어지니까. 이렇게 해놓고. 더 까면 되는 건가요? 아니, 쓸심 강화하려면은 많이 필요한데? 아, 그래도 한 천 개씩은 까야 되나 보다, 못해도. 아, 네네, 왼쪽 위에 나와있지요. 간단하게 어떻게 할 거냐면은 1, 2, 3, 2, 3, 4 4, 1, 2 1, 2, 3 2, 3, 4 3, 4, 1 아, 잘 모르겠습니다. 이해하셨지요? 그렇게 알려줘. 해야 되는 게 못 뽑은 게 하나가 뭐지? 자, 블리자드, 체라, 프리즌 오브 됐고. 체라, 프리즌 오브, 라이트닝 스피드. 이거 바꿔야 되고. 라이트닝 스피어, 블리자드, 체인 라이트닝. 됐고. 프리즌, 라이트닝, 블리자드. 어땠어? 이번 만 뽑으면 되네. 아씨, 안 나오네. 아이, 더, 일단 더 깝다. 아유, 챔스톤 2000개만 팔아도 돈 좀 될 텐데. 지금 600이 넘잖아요. 1200억 아닌가? 1000개 깎, 지금 몇 개 깎더라. 한 800 얼마 까지 않았나? 나왔나? 체인 라이트닝 프리즌 오브. 라이트닝 스피어. 어, 됐네. 이제 15렙 찍어주면 되는 거지. 이렇게 강화를 하는 거지. 아, 보여줄게요. 이제 나머지는 다 갈면 되는 거 아니야. 나... 이렇게 4개를 끼는 거지. 그럼 이게 이렇게 되는 거죠. 그죠? 깔끔하지. 그럼 여기서 어떻게 하면 됩니까? 220레벨 찍고 다 집어넣으면 되는 거죠. 깔끔하지요? 오케이. 이제 나머지 강화하고. 아, 근데 아이스 에이지는 25렙 찍어야 되나요? 어떻게 해요, 아이스 에이지? 쓸심은 말렙 찍어야 되거든? 아이스 에이지는 어떡하냐? 아, 나 아이스 에이지 데미지를 보면 되겠구나. 아, 그러네. 데미지 보면은 대충 알거든? 625로 10번 공격하는데 15초 동안 지면 위에 유지돼 일정 시간마다 465%로 난다. 원킬 안 되는데? 많이 부족한데. 아, 이거 이 30렙 찍어도 안 되겠는데? 어, 썬쿨은 아이스 에이지 딜에 따라서 차이 많이 나지 않나요? 결론적으로 설치기가 딜이 잘 나와야 될 것 같은데? 부족할 것 같죠? 아, 이 쓸심 강화하는데만 더, 다 써야 될 것 같은데. 아이스 에이지 해야 될 것 같은데. 그럼 또 500개 까야 되는데. 아니, 이거 하나 강화하는데 한 500개씩 들어가요. 쓸심만 하나. 요거는 원킬 날 거 아니야, 그치? 패스하고. 1054 데미지. 이것도 오히려 원킬 안 날 수도 있겠네. 요것도 약간 문제가 있을 것 같긴 하고. 데미지 한번 봐볼까? 데미지 차이가 얼마나 나는지 한번 보자. 아, 이거는 원킬 날 것 같아. 이렇게 한번 봐봐. 요것만 데미지로 한번 봅시다. 5, 6, 8, 9, 10, 11. 250만 나오는 거죠?
오케이, 오케이. 강화 하지 맙시다. 이거는 슬심 마스터를 찍고요, 일단은. 그 다음에 나머지 그냥 아이스 에이지에 다 집어넣자, 어때요? 요거나 요거를. 방법은 두 개거든? 분산 투자를 집어넣거나, 아니면 아이스 에이지에 올인하거나. 어때요? 아, 나도 주간 보스 돌죠. 스데미안 다 잡는다고. 방송에서 보여지는 게 사냥밖에 없는 것처럼 보여서 그렇지. 다른 다 잡고 다니지. 이상적이긴 해, 분산 투자하는 거. 깔끔하네. 아, 네네, 다 됐나요? 저 이제 젠패거. 3중 4코. 술샵이 없네? 그거 나중에 만들자. 술샵 어차피 주간 퀘스트로 하면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고. 깔끔하게 했다. 젠팩업을 한 뒤에 나머지를 다 갖다 버린다. 125억 5천. 템 세팅하는데 쓰면 될 것 같고. 오케이. 굿. 됐지? 잘 올라갔지? 오케이.